유명 작가들의 이름 옆에는 마치 수식어처럼 흥행한 작품들이 따라다닙니다. 김은숙 작가 하면 파리의 연인, 태양의 후예, 도깨비가. 이우정 작가 하면 슬기로운 의사생활, 응답하라 시리즈. 노희경 작가 하면 괜찮아 사랑이야, 빠담빠담이 떠오르듯. 김은희 작가 하면 남편 장항준 감독과 더불어 쌓인 킹덤. 그리고 바로 이 작품이 떠오르는데요. 바로 조진웅, 김혜수, 이재훈 주연으로 종편 드라마에서 역대급 캐스팅을 자랑했던 드라마 시그널이죠. 시그널 종방 당시 시즌2를 향한 기대가 많았던 만큼 김은희 작가에 대한 관심도 역대급으로 쏟아졌는데, 김은희 작가는 시그널이 작가로서 너무 큰 선물이었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은퇴하기 전에는 시그널을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차기 계획을 밝힌 바 시그널을 향한 의지와 남다른 애정을 보였습니다. 시즌2가 언급되며 시즌1 배우들의 합류 여부 또한 자연스레 관심받았는데, 이때 주연으로 활약했던 배우들의 사소한 말 한마디마저 화제가 되던 때입니다. 작품 속 캐릭터가 선한 역이건 악역이건 자신의 캐릭터에 애정을 가지는 여느 배우들과 달리 조진웅은 극중 자신이 맡은 배역 이재한이라는 캐릭터에 아주 치를 떠는 모습을 보여 위화함을 자아냈는데, 자신을 톱배우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준 시그널이 성에 차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무명 시절의 아픔을 잠시 잊었던 걸까요? 조진웅은 시그널을 집필한 김은희 작가에게 상당히 무례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2004년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로 데뷔해 지금은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예능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조진웅은 자신의 이름 세자를 날리기까지 꽤 오랜 시간을 무명으로 보내온 배우입니다. 큰 키와 덩치 그리고 시그니처인 굵은 목소리 덕분에 한번 보면 잘 잊히지 않는 강한 캐릭터를 가진 배우이기도 한데요. 조진웅의 본명은 조원준으로, 사실 조진웅이라는 예명은 아버지 이름이라고 하죠. 부산 출신으로 대학 역시 부산에 있는 경성대학교를 졸업한 그는 당시 동문극단 동력회 가입해 10년 가까이 연극 무대에 올랐는데, 서울로 상경한 이후에도 서울시립극단에 들어가 꾸준한 연기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후 영화나 조연, 단역 등으로도 종종 출연했지만 안타깝게도 좀처럼 얼굴을 알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빌린 것처럼 조진웅의 연기 생활에 아버지가 큰 영향을 끼쳤는데, 평소 극장에 자주 다니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연기자의 꿈을 갖게 되지만, 정작 아버지는 아들의 꿈을 반대하셨다는데, 심지어 아들의 연기를 보고 혹평을 하며 현실을 직시하라는 쓴말을 내뱉기도 하셨죠. 조진웅은 이런 아버지의 모습에 더욱 자극받아 이를 갈고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버지의 이름 세자를 떳떳하게 알릴 기회를 잡게 되는데, 바로 김은희 작가가 집필했던 2016년 드라마 시그널에서 주연으로 발탁된 것이죠. 이 작품이야말로 조진웅의 인생을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극중 조진웅은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정의로운 이재한 형사 역할을 맡아 열연했고, 이 작품 이후 완전한 주연 배우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비공중파 드라마의 흥행이 특별하지 않을 때지만, 그때만 해도 비공중파 드라마에서 이 정도 관심을 받는다는 게 흔하지 않은 시기였는데, 시청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아 시즌2 제작까지 계속 언급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죠. 하지만 조진웅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드라마 종영 후 인터뷰에서 작가에게 다소 무례할 수 있는 파격적인 발언을 하는데요. 자신이 맡았던 배역에 대해 닮고 싶지 않은 캐릭터는 이재한이다라며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이어 그놈 아주 예민하고 성격이 더럽다. 적당한 것을 몰라 짜증난다. 시그널이 힘들었기 때문에 시즌2를 하면 출연 안 한다는 말까지 내뱉었는데, 그것도 모자라 김은희 작가에게도 이미 이야기했다면서 시즌2 출연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많은 시그널 팬들은 물론 김은희 작가 역시 조진웅의 이런 발언에 크게 실망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절대 출연하지 않겠노라 강경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조진웅이 갑작스레 태세를 전환해 시그널 시즌2를 기다리던 시청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조진웅은 한 인터뷰를 통해 김은희 작가님이 시즌2 집필 중인 걸 알고 있다. 구체적인 제안을 받은 적이 없고 내년까지는 작업이 잡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제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검토해볼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인데, 시그널 속 자신의 캐릭터를 극혐하던 조진웅이 이처럼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요? 드라마 시그널을 통해 김은희 작가는 독특하고 매력적인 캐릭터로 톱 작가의 위치에 올랐죠. 하지만 시그널 이전만 해도 크게 흥행했던 작품이 없어
그저 그런 몸값에 유명하지 않은 작가였습니다. 시그널 이후 주목받으며 2019년 1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킹덤이 전 세계에 뻗어나가며 지금은 완전한 톱 작가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시그널 종영 이후 달라진 조진웅의 태도가 어쩐지 김훈이 작가 인지도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진웅은 시그널 종영 후 달라진 태도에 대한 질문에 지금쯤 돼서는 인간이 기억력이 한계가 있다. 기억이 사라졌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대답했는데요. 이를 본 시그널 애청자들은 기뻐하는 반면 확연히 달라진 조진웅의 태도가 너무 속물 같다며 비난하기도 했죠. 좋은 작품이었던 만큼 시그널 시즌2를 향한 시청자들의 기대가 어마어마한 가운데 과거 조진웅이 시상식에서 저지른 경솔한 발언 하나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TVN 개국 1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조진웅이 시그널로 드라마 부문 대상을 수상하면서 전한 소감이 당시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는데 네티즌 사이 박력 넘친다 대거만한다는 지적이 엇갈려 논란이 됐었죠. 네이버 TV캐스트를 통해 공개됐던 조진웅의 이날 수상소감 영상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무려 27만 건에 육박하는 조회수와 수백 건의 댓글이 달리며 화제를 모았는데 영상 속에서 조진웅은 자신이 대상자로 호명되자 동료들과 진한 포옹을 한 뒤 무대에 올랐습니다. 상패를 받은 그는 이름이 안 써있네, 마이크 내려가는 거 아니적 등의 여유로운 농담을 던졌는데 이후 사뭇 진지한 모습으로 돌변해 시그널을 할 때 행복하다는 생각보다 무겁고 아팠으며 이를 공감해야 했다. 소품을 나르는 막내가 작가, 배우 모두 공감했던 모든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이 힘들었다고 고백하는 한편 그러나 해야만 했다고 강조한 조진웅은 마냥 즐겁고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이 순간에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나름 속 깊은 소감을 전했죠. 멋진 소감은 여기까지. 바로 뒤에 이어진 이 한마디 때문에 조진웅은 졸지의 논란의 중심이 되고 마는데요. 그럴 때마다 예능을 하시고 연기를 하는 분들이 공감해 주신다면 이렇게 훌륭하게 나이를 먹어도 끝까지 여러분 곁에서 즐기겠다며 시상자로 나온 꽃알배 출연 배우 이순재, 박근영, 친구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 한마디가 불러온 후폭풍이 엄청났는데 박력 있고 멋있다는 칭찬과 반대로 너무 강한 인상을 주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것이죠. 특히 어르신들을 가리키며 나이 먹어도 라고 말한 부분이 예의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한 네티즌이 조진웅 씨의 말투가 오해할 수는 있지만 중간에 단어가 한두 개가 빠져서 그런 것이라며 내가 나이를 먹어도 선배님들처럼 훌륭한 배우가 되고 싶다고 말한 건데 그 부분을 놓친 것 같다고 옹호하는 한편 일부 네티즌은 공식 석상에서 대선배 어른을 가리키며 저도 저렇게 나이 먹겠습니다라는 표현은 잘못이라면서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대선배, 아니 선생님 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말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랐다, 취한 줄 알았다는 글까지 남겼는데 조진웅이 저지른 경솔한 발언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1월 영화 경관의 피해 흥행과 관련해 진행했던 한 화상 인터뷰에서 내가 이래서 연기하는 거지? 내가 이래서 광대짓 하는 거지라는 발언을 한 것인데 작품의 흥행으로 행복한 것은 이해하지만 너무 자아도취해 공개적으로 다른 배우들까지 싸잡아 광대로 비유한 건 경솔한 발언이라는 반응이 이어졌죠. 조진웅은 야구 마니아로 자원언체의 광팬으로도 유명한데요. 드라마 종방영 가는 길에도 야구 경기를 시청하는 모습이 포착되는가 하면 자신과 같은 자이언츠 팬에서 NC로 변심한 지인을 손절했다는 것,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자신이 출연한 영화를 보러 가서도 야구 경기에 열중했던 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자이언츠의 진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자이언츠의 승패 여부에 따라 월요일의 기분이 결정될 정도로 그에게 자이언츠가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조진웅과 함께 광대들을 촬영한 배우 윤박이 롯데가 야구 질 때 빼고는 다 챙겨준다. 야구 질 때만 옆에 없으면 이라며 야구 승패 여부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조진웅의 평소 인성을 폭로한 바 있죠. 사실 야구 팬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자이언츠의 승률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자이언츠의 역대 성적을 봤을 때 조진웅이 평균적으로 1년 중 절반 이상을 예민한 상태로 지낸다는 건데 그래서 야구팬들 사이에선 공공연하게 윤박이 은근히 조진웅 인성 돌려 깐 것 아니냐는 소문까지 돌았죠. 어쨌든 오랜 시간을 무명으로 빛을 보지 못했던 만큼 현재 자신의 위치에 감사하고 겸손을 잃지 않는 배우로 더 이상의 논란 없이 롱런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